합니다. 요거는 번호를 3-1-01 이렇게 말을 할게. 자, 오늘 배우는 거의 제목은 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를 배워. 의문문은 뭔지 알지? 물어보는 거에 그 의문문이야. 물어보는 게 의문문이야. 이렇게 물음표로 찍힌 거.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달라, 간접 의문문은. 그런 거를 배울 텐데, 이제 서서히 해보죠.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그지? 쉽다, 그지? Do you know? 너 아니? 이거 확인 시험은 여기 답이 뭐니? 설명해봐. 이러면 돼. 그럼 여긴 후예요. 이건 설명인가? 아니지. 뭐, 위치예요? 후예요? 이렇게 하는 설명은 그건 답이잖아. 뭔가 설명할 적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겠지? 뭐가 필요하지? 답, 뜻, 해석, 설명. 이세 가지가 들어가야지 이해가 되겠지? 자, 여기는 누가 그 사람인지 아니. 이게 어울리겠다, 그지? 해석상, 그지? 이거를 봐봐. 자, 그는 누구니? 라는 말은 어떻게 쓰지? Who is, 여기다 쓸까? Who is he? 이게 그는 누구냐? 아니면 Who he is가 그는 누구느냐? 그지? 우리는 초딩인데도 이것이 답이라는 걸 안다, 그지? 저기는 그렇게 썼잖아, 그지? 맞아, 안 맞아? 아니지, 그지? 정신 차려라. 저거는 다르게 썼지? 이렇게 썼어? 다르게 썼어? 다르게 썼어. 왜 그렇게 썼을까? 이거는 뭐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건 직접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쟤 누구야? 너 무슨 계절 좋아해? 너 언제 올 거야? 이거는 뭐야? 바로 상대방한테 뭐야? 직접 물어보니까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이겠지? 그래서 직접 의문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분명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이건 봐봐. 어떻게 물어봤어? 너 알아? 걔 누군지 이렇게 물어봤지? 궁금한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봤지? 아니지? 궁금한 그 사람한테 바로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물어봤어? 다른 사람 통해가지고 물어봤지? 이런 거를 뭐라고 물어본다? 말한다? 간접 의문이다. 그래서 간접 의문일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이렇게 써야 돼. 어떻게? 의문사를 쓰고는 주어 동사, 우리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 긍정, 부정, 의문 만드는 거 연습 많이 했었지? 그래서 어떻게 쓴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긍정문이 할까? 부정문이 할까? 평서문이 할까? 평서문이라고 해야 되겠다. 부정문도 있으니까. 평서문 어순대로 쓰는 거야. 평서문은 어떻게 되는 건데? 주어부터 출발하는 거야. 의문문은 어떻게 하는데? 동사부터 출발하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은 어떻게 한다? 주어, 동사.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을 평서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거야. 누군지 아니?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봤지? 그러니까 여기는 who가 들어가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거야. 자, 화면 보이는 대로가 순서대로가 아니라 자, 7번부터 볼게. 자, 이번엔 좀 어렵다. 한글이 이렇게 돼 있대. 자, 여기도 뭐야? 직접적으로 뭐라고 물어봤을까? 이말 속에서. 그녀는? 여기 의문문이 하나 있잖아. 그녀는? 그 여자는? 어떻게? 거기에 갔었니?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뭐라고 간접적으로 물어? 알고 싶다. 어떻게 그녀가 갔었는지.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의문문이 다른 문장, 좀더 정의를 하면은 이 간접 의문은 뭐냐면은 의문문이 있는데 원래는 의문문이 있는데 그 의문문 앞이나 뒤에 다른 말들하고 이렇게 같이 합쳐진 거야. 나는 알고 싶다. 그녀는 어디 갔지? 그녀는 어디 갔는지? 이게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앞이나 뒤에 다른 말들하고 합쳐지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문장의 변화가 생긴다? 어떻게 문장의 변화가 생긴다? 그 의문문이 주어, 동사, 평서문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요 원리를 오늘 배우는 거야. 자, 그럼 이것도 보자. 어디에 갔니? 하면 이건 의문문인데 지금 나는 알고 싶다라는 문장하고 앞에 나는 알고 싶다 이 문장 어디 갔는지랑 합쳐졌지? 그러면 요 그녀가 어디에 갔니? 이거를 원래는 의문문을 어떻게 하겠어? 그녀가 어떻게 거기에 갔니는 의문문이 뭐야? 어떻게? How? 그 다음 요번엔 과거지? 동사가 뭐가 보여? 가다. 가다가 무슨 동사지? 일반 동사 go. 일반 동사지? 네. 그럼 갔느냐를 과거로 가보자. 그럼 그녀는 어떻게 거기에 갔냐? 어떻게 바꿀까? 의문문. did를 쓰지? did를 써. 일반 동사의 과거는 이렇게 써. 의문사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재 과거에 따라서 다른데 do나 does를 쓰거나 아니면 과거도 일반 동사는 did를 쓰고 뭘 쓰게? 주어를 쓰고 뒤에 동사를 쓰고 요게 요거는 이거는 무슨 동사일 때? 일반 동사 먹다 자다 입다 이런 거 일반 동사라고 그래. 그래서 일반 동사일 적에는 이렇게 do, does, did 쓰고 이렇게 써. 근데 이걸 평소문으로 바꿔보자. 원래 평소문 어떻게 돼? 주어 쓰고 뒤에 동사를 쓰면 되는 거야. 그냥 주어 바로 일반 동사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의문문으로 바꿀 적에는 do, does, did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위에는 직접 물을 때 쓰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직접 물을 쪽에는 이렇게 쓴다. 근데 이런 건 어떤 상황? 간접적으로 물을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잘 보고 판단해야 돼. 그래서 이 일반 동사야. 그럼 원래는 의문문 어떻게 될까? 어떻게 거기 갔었니? 하면 의문문 어떻게 돼? How did 여자니까 she go there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게 의문문이지? 네. 자, 그런데 이게 다른 거랑 섞였어. 뭐랑? 알고 싶다 뒤에다가 얘를 갖다 붙이래. 그러면 이것이 did she go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평소문으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될까? did 어떻게 바꿀까? How 쓰고 주어. She, she. 자, go 이렇게 써야 되겠지. go there 이렇게 써야 되겠지.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동사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잘 판단해야 돼. 이거 현재야 과거야? 어떻게 가는지가 아니라 갔는지 이렇게 됐네. 여기 갔는지 이 가다는 말에 어디에 가다 도착하다를 go there, get there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에 go가 없으니까 get으로 할게. 그러니까 갔는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느 걸 쓰는 거야? 과거를 썼지. 그러면은 여기에 뭘 써야 되겠어? 과거니까. 여기 did를 쓰라고 과거를 알려줬잖아. 그럼 이건 뭐 쓰면 돼? got 이렇게 써야 되겠지. 만약에 현재면 get인데 어떻게 써야 되겠어? 이거 주어가 뭐야? she니까 어떻게 써야 돼?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땐 동사에 s를 붙여야겠지. 그래서 답은 현재면 she gets이고 과거면 she got이고. 그러면 she gets가 답이면은 요거는 did가 아니라 뭘 써야 될까? 일반 동사니까 뭘 써? does 이렇게 쓰는 거야. 자, 현재일 때 일반 동사의 현재는 do, does 쓰고 일반 동사의 과거의 의문문은 did를 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각각 서윤이부터 지금까지 몇 프로 이해되는지 말해본다. 시작. 빨리빨리 말해줘. 65%? 80%? 70이요. 80. 80? 자, 그러면 이제 자, 두 가지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지? 하나는 뭐? 이거 직접 의문문인가? 그럼 직접 의문문이면은 어떤 형태로 한다? 의문사, 동사, 주어. 비동사일 때는 의문사, 비동사, 주어 하면 돼. 그리고
일반 동사일 때는 어떻게 써? 의문사, do not, does, 주어, 동사. 과거일 때는 의문사, did, 주어, 동사. 이렇게. 그런데 다른 문장이 이 의문문인데 다른 문장과 합쳐졌어, 앞뒤에. 그럼 간접 의문문으로 쓰면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쓴다? 의문사, 주어, 비동사. 의문사, 주어, 일반 동사.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해는 되지? 그러면 이제 문제를 딱 풀 적에 이제 뭘 봐야 돼?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 눈 따가. 하나는 뭐? 이거 간접 의문문이야? 아니면은 직접 의문문이야? 이걸 판단해야지? 이 형태로 쓸지, 이 형태로 쓸지 판단되겠지? 네. 두 번째는 또 뭘 판단해야 될까? 두 번째는 뭐? 이게 비동사야? 일반 동사야? 이거를 판단해야지. 어떤 형태로 쓸지를 정해질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자, 이제 달려보자. 자기 능력만큼만 이해하면 돼. 자, 8번 갑니다. Do you know 했어. 자, 빨리 판단해. 간접이야, 직접이야? 아, 간접이요. 직접? 직접이요. 너 아니니까 간접 아니. 너 아니 이러면은 직접이겠지. 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의문문을 하나 또 달아와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직접 물으면은 이건 직접이지. 이것도 뭐 do you know it? 이러면 이거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 이건 직접인 거야. 이것도 직접, 이것도 직접인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달았어.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뭐 하는지 아니? 뭐 그녀가 뭐 하는, 어떻게 했는지 아니? 했으니까 이거는 이 전체는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이 되는 거야. 자, 간접이다, 그지? 그리고 뒤에를 이렇게 봐봐. 비동사야, 일반 동사야? 일반. 다 섞여 있지? 네. 그렇지. 자, 이거는 무슨 동사야? 비동사. 비동사. 얘는? 비동사. 비동사. 얘는?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얘는? 비동사. 이것도 비동사.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좀 특이한 건데. 그럼 일단 비동사부터 해치워보자. 자, 그러면은 이 비동사가, 그럼 간접 의문이고 비동사니까 여기다 번호 한번 써볼까? 1, 2, 눈 똑바로 뜨고 지금 우리 동태 눈이 한 명이 딱 보인다. 잘 정신 차리고. 번호를 어떻게 쓴 거야, 이거? 맞아? 3, 4, 4를 읽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몇 번에 해당하는 걸로 써야 되겠어? 2번. 자, 이 2번은 1, 2, 3, 4 중에 몇 번에 해당하는 거야? 2번? 2번 아니에요. 자, 2번 맞나? 자, 이거 간접 의문문이고 비동사니까 요렇게 써야겠지? 네. 그러면 의문사 주어 동사니까 만나봐. 의문사 nearest theater,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 어디인지 아니?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맞을까 틀릴까? 맞네. 이렇게 된 거야. 자, 또 3번 가보자. 자, 3번은 이 중에 몇 번 형태로 써야 될까? 4번. 1번이요. 몇 번 형태일까? 아니, 4번 맞는 거 같아. 자, 이거 들어가면 간접이야, 직접이야? 간접이요. 간접이지? 네. 그럼 몇 번 중에 하나야? 4번이요. 간접이니까 몇 번 중이야? 1번이. 이게 간접이면은 1, 2, 3, 4번 중에 몇 번이냐고. 4번이요. 이게 간접이지? 네. 그러면은 1, 2, 3, 4번 중에서 몇 번이 가능해? 이게 간접이면은 1, 2, 3, 4번 중에서 몇 번이 가능해? 2번이요. 2번하고 4번 중에 가능한 거지? 네. 2번, 4번. 근데 지금 무슨 동사야? 비동사. 비동사잖아. 그럼 몇 번? 2번. 요 형태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만나봐봐. 의문사, 주어, 비동사로 가는 거 봐봐. 의문사, 꾸며준 거 다. 주어, 비동사. 맞나? 네. 맞지? 무슨 책을 그녀가 읽고 있는지 아니? 이렇게 된 거야. 의문사, 주어, 비동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 자, 4번은 이거 간접이야, 직접이야? 직접이요. 이 자체는 간접이야, 직접이야? 아,
직접.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앞뒤로 의문문 앞뒤로 뭐가 붙여졌잖아. 그럼 간접. 그러면 요거는 몇 번 여기서 가능한 게 뭐야? 3번이랑 4번. 간접으로 가능한 건 뭐야? 3번이랑 4번이지? 이해가 안 돼? 아, 2번 4번. 누가 2번 4번 했어? 왜 2번이라고 생각했어? 이게 간접이니까. 그지? 2번 4번이 간접이잖아. 가능하지? 근데 이거 무슨 동사인지 봐야지. 간접 직접 중에 간접이었고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지.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처럼 주어 동사 쓰면 되는 거야. 조심할 건 이거 뭐라고 그랬어? 현재 동사니까 S를 붙여야 되는 게 아닌지 과거 동사가 아닌지 요걸 잘 판단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이거 보자. 이렇게 썼어. 괜찮나 안 괜찮나? 자, 이렇게 썼어. 이거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자, 어떻게 괜찮지? 지금 이거는 3번과 같은 형태로 썼어? 4번과 같은 형태로 썼어? 4번은? 3번 형태로 썼어? 4번 형태로 썼어? 3번 같은 형태인 거 보이지? 이거는 직접 의문문에 쓰는 거야? 간접 의문문에 쓰는 거야? 직접에 쓰이는 거지? 그러면은 4번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안 괜찮지?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돼? 이 4번 형태로 고쳐야겠지? 평소문으로 고쳐야 돼. 자, 그럼 어떻게 쓸까? What? 의문사 쓰고 주어 동사 바로 가는 거야. 이런 두 더즈 다 빼버리고 어떻게 쓸까? He usually 하고 이걸 뭐 쓸까? 아까 동사인데 두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두 대신 뭘 써야 돼? 더즈를 써야겠지. 요것도 고쳐야겠지? 더즈 이렇게. 그래서 what he usually does on Saturdays. 이렇게 했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맞고 이건 틀린 거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비동사지? 자, 이게 주어가 돼. 이게 동사가 돼서 뭐가 있다 이런 뜻이야. 얼마나 많은 학생이 있느냐 학교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주어 동사야.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자, 이 말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문장은 간접 의문문이야 직접 의문문이야? 간접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이 형태는 몇 번 형태로 써야 돼? 1, 2, 3, 4번 중에? 2번이나 4번. 2번이나 4번이야. 자, 우리는 이만큼을 가고 있어. 지금 여기서 이해 못하는 애들이 포기를 해버리면 이 남은 시간 동안에 괴로운 거고 오늘 숙제도 못해. 다음에 시험도 못 쳐. 여기서 포기한 애들은 이때부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똑같은 말을 내가 계속하고 있어. 간접의 직접의를 20번 정도 물었어. 그때마다 생각을 하면은 아무리 멍청하더라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찍고 있어. 그래도 그것도 있으니까. 자, 그럼 자 다시 이거는 요거랑 합쳐지면 간접일까 직접일까? 간접. 자,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간접이 되지? 네. 그러면 여기 중에서 몇 번 형태대로 써야 돼? 2번, 4번. 2번, 4번이지? 네. 동사가 뭐야? 동사. 비동사지. 그럼 몇 번? 2번. 어떻게 쓰면 돼? 의문사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 가면 되는 거야. 의문사가 있는데 이게 의문사가 이렇게 꾸며주니까 그냥 이게 의문사하고 주어하고 합쳐졌어. 그러면 주어 동사 이렇게 썼어. 될까 안 될까? 된다 하는 거지. 자, 그럼 몇 번만 보면 돼? 상진아, 지금 안 한 게 몇 번이지? 이 중에서 안 한 게 몇 번이냐고. 1번이요. 복용아, 몇 번 안 했어? 자, 그러면은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들 간단히 물어볼게. 비동사, 일반동사, 비동사, 일반동사. 이거 알지? 무슨 말인지? 네. 자, 소연이부터 시작. 2번부터 시작. 비동사, 일반동사.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일반동사, 비동사. 와, 앞에 줄은 완전 퍼펙트하다, 그지? 자, 저 둘만 한번 해볼게. 상진이 해봐. 저거 비동사요. 비동사, 일반동사, 비동사.
오. 자, 우리 복영이만 하면 다 아는 거다. 복영 거꾸로. 이것부터. 빨리 해, 빨리 해. 우리가 크면 저렇게 되면 안 되겠지. 그지? 정신 차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만 하면 돼. 1번은 무슨 동사게? 아무것도 없고. 아, can? 조동사. 조동사, 그렇지. 우리 배웠지? 이런 데 써먹으려고 배운 거야. 이거 무슨 동사야? 이것만 보면 뭐야? 찾다니까. 일반 동사지. 그런데 일반 동사보다 더 형님이 뭐냐면 조동사야. 누가 앞에서? 그렇지. 이건 조동사야. 그러면 조동사로 어디다 써야 되나? 아, 쓸데가 없네. 그냥 위에다가 쓸게. 자, 원래는 이제 의문사 쓰고 조동사 의문문 어떻게 써? 너 어디서 수영하냐 하면 어때요? Where? 너 어디 수영할 거냐? Will you swim? 이렇게 쓰겠지? Are you going to swim? 이렇게 쓰. 그러면 조동사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이렇게 쓴다고. 평상문은 의문문 쓰고 주어 쓰고 조동사 쓰고 동사 원형 이렇게 된다. 자, 어느 게 간접이고 어느 게 직접이야? 위에 게 직접 의문문. 이거는 간접 의문문이지. 그러면은 5, 6을 써야 될까? 6, 5를 써야 될까? 5, 6 이렇게 써야겠지. 그렇지? 자, 이 1, 2, 3, 4, 5, 6 이해 되는 사람 손 들어봐. 어, 내려. 자, 다시 한 번만 해줄게. 우리 바보가 3명이 끼어가지고. 자, 우리가 의문문으로 물어볼 적에는 항상 뭐부터 먼저 써야지 된다? 의문문은 뭐부터 써? 동사부터 먼저 쓰는 거야. 동사, 이것도 뭐야? 동사, 이것도 뭐야? 동사부터 쓰는 거야. 뭐보다 뭐가 앞에 나와? 주어보다 동사가 먼저 나온 거야. 이게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do, does, did 동사가 먼저 나오고, 비동사가 있을 때는 비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야. 어떨 때? 의문문일 때. 근데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일 때는, 평서문은 나는 먹는다, 나는 잔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거야. 그럴 때는 뭐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돼.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자, 이거 이해 된 사람 손 들어봐. 너 이해 안 돼? 상진이, 내가 말한 거 다시 말해봐. 자, 좀 전에 설명한 걸 다시 설명해봐. 복용이도 하잖아. 해봐. 뭐, 의문문이 나올 때는 동사 먼저 쓰고 이제 주어. 그렇지, 그렇게 쓰는데? 평소물 때는? 주어 먼저 쓰고 동사 먼저 쓰고. 이게 이해가 안 돼? 집중을 안 한 거지. 그지? 아까 니는 이거 비동사 맞췄는데 쟤 못 맞췄잖아. 그런데도 지금 잘 하잖아. 집중하잖아. 자,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직접 의문문일 때는 몇 번 형태로 써야 될까? 직접 묻는 거. 너 어디 가니? 이런 거. 몇 번을 써야 돼? 몇 번 형태? 5번? 5번? 아니, 전체 다. 1, 3, 5. 1, 3, 5 맞나? 네. 1, 3, 5 맞아? 네. 그치? 간접적으로 부를 적에는? 2, 4, 6. 2, 4, 6. 자, 그렇게 된다. 자, 그럼 요거 다시 볼게. 이거 자체는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 직접이지? 네.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상대방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거랑 합치면? 간접이 되는 거야. 그럼 직접으로 했을 적에는, 직접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쓰면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직접이야? 돼요. 될까, 안 될까? 돼요. 직접이라는 것은 의문문이지? 의문문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아까 보기가 말했어? 동사가 먼저. 그럼 이거 직접 의문문이야.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자, 되는 이유가 뭐지? 뭐보다? 주어가 어디 있어? 아이가 주어. 주어가 어디 있어? 나는, 내가, 너는, 네가
은는 이거가 보통의 주어야. 주어가 뭐지? 예지. 자, 다시 한번 물을게. 이거는 직접 음모문을 적에 이렇게 쓰면은 괜찮지? 안 괜찮지? 안 괜찮아. 왜 안 괜찮아? 아, 좀 생각 좀 해. 몇 번을 똑같은 말을. 괜찮아, 안 괜찮아? 어? 왜 안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왜 안 괜찮아? 그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말했어. 괜찮아, 안 괜찮아? 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남이 말하는 거에 끄집어서 내 것이 되도록 그냥 남 대답할 적에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뭔지 이해하도록 내 거화를 시키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자, 이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 틀려? 왜? I can 원래 can I. 그렇지. can I로 써야 되겠지. 몇 번 형태로 돼야 돼? 5번. 5번 형태로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where can I find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합쳐지면 간접 의문문이 되네? 네. 그럼 이걸 바꿔야 돼? 그대로 쓰면 돼? 간접 의문문이 되면 이걸 그대로 쓰면 돼? 아니면 바꿔야 돼? 요걸 그대로 쓰면 되나? 왜? 지금 이게 몇 번 형태로 돼버렸어? 6번. 6번 형태 됐지? 네. 그럼 요렇게 쓰면 맞아 틀려? 맞아. 맞다. 요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어이씨, 광고 전화 진짜. 자, 그렇게 해서 봤어? 자, 9번을 한 번 더 볼게. 자, 마지막이다, 9번. 자, 이런 문제를 풀 적에 몇 가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지? 두 가지. 두 가지가 뭐야? 직접인지 간접인지와 비동산지 일반 동산지. 하나 더 봐야지. 조동산지.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 되겠지. 그지? 네. 그거에 따라서 아, 직접이면 몇 번 형태? 1, 3, 5. 의문문 형태. 간접이면 몇 번 형태? 2, 4, 6. 무슨 형태? 평서문 형태. 그지? 자, 그렇게 가는 거야. 자, 이거는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 그는 뭐하니? 물어보는 거잖아. 뭐야? 직접. 이거는? 직접. 동사. 4번이 뭐야? 강이 얼마나 기니? 강이 얼마나 기니는 직접이고. 강이 얼마나 기니? 너 아니? 강이 얼마나 긴지 난 모르겠어. 이렇게 다른 문장하고 합쳐지면 이거는 간접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동사 따져보자. 자, 서윤이부터. 1, 2, 3, 4, 5 순서대로. 다음 사람 거꾸로. 일반 동사 비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비 아니 일반 동사 비동사. 복용. 예. 여기서부터. 비동사 일반이요. 비동사 일반 동사. 상진. 저요? 저거는 일반 동사고 비동사고. 그렇지? 네. 할 수 있겠지?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비동사가 총 몇 개 있지? 네, 세 개요. 세 개요. 세 개. 일반 동사는 두 개요. 두 개요. 정민, 일반 동사 두 개가 몇 번 몇 번에 있어? 2번. 아, 아니 아니야. 응. 몇 번 몇 번에 있어? 2번, 5번. 2번, 5번에 있나? 아니, 2번, 5번 맞네. 자, 그럼 가보자. 어, 이거랑 합쳐지면 다 뭘로 돼야 돼? 간접으로 되겠지? 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볼게. 가장 적절한 거 생각해봐. 그 이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30초 줄게. 자, 문제를 맞추고 설명해보라는 거야.
없나? 3번 아니에요. 3번 왜? 설명. 그녀가 누군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니까. 아, 네. 5번 아니. 설명할 수 있어라? 5번이에요. 왜? 그가 어디에 갔는지 말해달라고 하니까 어디에 갔는지. 있나? 여태까지 뭐 한 거지? 내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그랬지? 이 두 가지 원칙으로 말을 해야지 답이 나오는데 뭐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고. 해석은 다 돼. 이 두 가지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된다니까. 자, 다시 한번 기회 줄게.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해서 답이 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4번이요. 왜? 그 주어 다음에 동사가 들어갔으니까 간접 형태. 또 다른 사람 생각? 맞는데? 자, 4번 맞나 봐봐. 주어 동사 이렇게 썼네. 지금 몇 번 형태로 썼어? 2사. 간접인데 몇 번 형태? 2번 형태. 의문사 주어 동사 평서문으로. 의문사 주어 동사 맞나? 네. 이거 맞네. 그지? 그럼 이거는 동사. 이제 옳게 고쳐보자. 이것도 몇 번 형태로 써야 돼? 비동사니까. 2번. 2번 형태니까 어떻게 쓸까? What he is eating now.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네. 아니고 이거는 who she. 그렇지. who she is.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 비동사 다 했지? 자, 그럼 일반 동사 해보자. 요거는 몇 번 형태로 써야 돼? 3번이요. 간접 문이니까 몇 번 형태? 4번 형태로 써야 되겠지? 네. 그럼 주어 동사로 써야 돼. 그럼 어떻게 쓸까? Where she does live. 아까도 말했지만 do, does, did는 왜 쓰는 거야? 이건 뜻이 없어. 이 동사 이 뜻만 있는 거지. 그냥 뭐 만들려고?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려고 do, does, did를 써주는 것뿐이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Where she live.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현재형일 때는 S가 붙어야 되느냐 안 붙어야 되느냐. 과거형이면 과거형이냐 아니냐. 그럼 어떻게 될까? Live 어떻게 될까? 형태. S 붙여야 되나? 네. 왜? 3인칭. 그렇지.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야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몇 번 형태로 써야 돼? 4번. 4번 형태지? 어디 갔어? 4번. 자, 이것도 현재인지 과거인지 잘 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Why he got Why he get 이 어디 있어 여기에? 곤데 동사가. Why he? 고우니까 어떻게 써야 되겠어? 현재고, 현재니까 두 더즈로 묻잖아. 과거일 땐 디드겠지. 그럼 고우를 썼는데 3인칭 단순이가 어떻게 써? goes.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요까지고. 요까지고. 내가 몇 개 풀었지? 뭐 하여튼 몇 개 풀었다 그지? 그러면 이 중에서 한 문제만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시간은 59분까지 4분. 그리고 나머지 이런 문제뿐만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영상 보면 되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나머지 내가 안 풀어준 문제들 중에서 자기가 풀 수 있는 능력대로 많이 풀어봐봐. 그냥 풀면은 찍는 것밖에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답이 맞아봐야 소용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뭐다 바로? 이 답이 뭐다는 거를 설명을 했지? 이해가 되지?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야.